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산책을 하면서도 흔들림에 대해서 많이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12장에서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 예언된 흔들림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흔들림의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왔겠지만 지금은 그 개인의 흔들림이 아니라 예언된 역사적 흔들림의 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애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흔들림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라고 위로하면서 신나게 흔들리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냉철하면서도 영성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이면서도 영성적으로 말씀 중심적이면서도 영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성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신앙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냉철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까 염려스럽고 너무 감성적이라 시대를 앞서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신앙의 균형이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혹시 지금이 그 예언의 역사적인 시작이 그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역사적으로 흔들림의 때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뒤뜰에 큰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아마도 집 주인이 뒤뜰에 자몽나무와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꽃나무를 심어두었던 모양인데 사과나무가 워낙 커서 나머지 나무들은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큰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마 몇백 개나 달렸을 정도로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세차게 부는 바람으로 인해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두 달 동안 매일매일 정말 사과 20개 이상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 사과가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사과나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바람에 흔들흔들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떨어진 사과는 작고 맛이 없어서 바로 쓰레기통에 직행을 했는데 이제는 제법 크기도 크고 맛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즙을 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바구니 씻어서 즙을 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 한 개도 성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일부분이 썩어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 추수가 눈앞에 닥쳤고 이제는 제법 사이즈도 크고 맛도 들었는데 지금까지 꽃이 피고 크기가 자라는 동안 수없이 부는 바람에도 잘 견디었는데 추수를 눈앞에 두고 병이 들어서 오늘 밤 떨어진 사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떨어지고 이 고생을 하지 말걸. 그렇게 오랫동안 흔들림 속에서도 잘 견디었는데 마지막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과가 썩어서 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달 동안 매일 20개 이상씩 사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여전히 많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사과가 썩지 않으며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의 흔들림 부분을 읽어보면 흔들림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의 유일한 안전은 눈을 위로 향하여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 각종 이슬들로 인한 흔들림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인한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의 각종 이슬들에 의한 흔들림은 하나님의 참된 증인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종 이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한때 믿음의 거장들이 자신들의 이슬들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은 이상 우리가 촛대를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단코 똑똑하지 못합니다. 사과가 지금까지 그 많은 바람으로도 붙어 있어서 이제 수확기를 눈앞에 두었는데 지금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염려로 인한 흔들림은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어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매여 있어서 질의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염려가 그 자리를 대신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벌레에 의해 속이 썩은 사과는 바람의 흔들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에 병든 사람도 흔들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고 붙든 이들은 점점 더 전신 갑주를 입고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로 인한 이 사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대신 그분을 놓쳐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흔들림에도 중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세대에 꼭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결코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불러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이 혹시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제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하여 주변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의 신경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이 주는 에너지를 날마다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점심 갑주를 입음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